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간단히 쉐도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도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쉐도잉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원어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는 분들도 쉐도잉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쉐도잉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림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동시에 따라하는 겁니다. 동시에 따라 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쉐도잉을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저도 영화나 인터뷰나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그런 영상들을 쉐도잉하는 게 정말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해 오고 그리고 영어로 밥을 먹고 사는 저도 힘듭니다. 물론 정말 언어의 소질이 있고 해서 그게 가능한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쉐도잉을 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고 따라할 때 문장이 너무 길면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읽는 식이 되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부족하면 그게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어의 결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in the morning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in the morning 정도는 여러분들 딱 듣고 그 소리가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in the morning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막을 보고 in the morning 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듣고 in the morning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방법도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보면 그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아마도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용을 좀 이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소리를 잡기 전에 제 경험과 제 학생들의 경험을 봤을 때는 일단은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소리로 넘어가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을 모르고 그 소리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린 친구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능력보다는 이해 능력. 그래서 리딩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출을 시킬 때 그때 끊고 따라하고 의미 단위로 할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 따라하는 방법 있죠. 그렇죠? 드럼 치기 방법이라고 제가 아마 유튜브에 올렸던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영상을 좀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해서 의미 단위로 따라하는 게 쉬워지고, 그 다음 문장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소리를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쉐도잉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쉐도잉이라는 게 사실 원어민들이 상당히 빨리 말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히 영어 같은 걸 보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못 쫓아가 봐야 그 영상의 소리를 0.7배, 0.6배, 0.8배 조절을 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소리에 속도를 붙여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소리가 너무 빠르게 되면 소리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녹음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녹음을 해보면 자기는 나름대로 영상을 잘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자기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마 자기 소리를 녹음해보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했나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쉐도잉 연습을 하면서 계속 자기의 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원어민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쵸? 그 다음에 문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빨리 말할 수 있는 능력에도 좌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쉐도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쉐도잉 이전에 끊고 따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을 통해서 너무나 빨리 말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리듬을 타면서 말하는 것이다. 발성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속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소리를 내는 게 힘들면 일단 소리를 조그맣게 하고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발전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좀 소리를 높여서 좀 크게 말하는 거 있죠. 그거까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쉐도잉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봤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시험 방법은 아까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드럼치기 연습 있죠. 드럼치기를 통해서 리듬을 따라하는 거 있죠. 그걸 한번 꼭 보시면 진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자,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캐나다 친구인데요. 이 친구 상당히 억양도 되게 좋고 자, 리듬도 되게 잘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실 리듬을 탈 때 원어민들은요 손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개 같은 걸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축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약간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몸을 좀 이제 움직여 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어때요? 저 리듬을 좀 한번 따라해봤나요? 그렇죠? 음악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리듬을 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자 일단은요 자 아까 전에 준비하라고 했던 요거 있죠,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자 쿵쿵짝 이런 거 있죠. 요걸 좀 한번 따라하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어떠한 원칙이 없으니까 일단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자, 이렇게 한번 자 그냥 이렇게 움직여봤어요. 몸을 좀 움직여봤거든요. 자, 이번에는요 저와 같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쵸? 자, 문장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문장 하나 자 볼게요.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자, 요 문장 가지고 한번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요 문장을 할 때 자 끊고 따라하기를 통해서 정확한 어떠한 호흡과 그 다음에 소리를 좀 잡아볼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Is anything in life. 다시 한번요. Is anything in life. Is anything in life. Is anything in life. 됐죠? That is safe. That is safe. That is sa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And familiar to you. Familiar to you. 자, 이렇게 한번 자 끊어서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한번 발음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면서 자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자,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들 자, 손을 사용해서 한번 자, 강한 부분에 이렇게 찍어 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번 해 볼게요. The comfort zone.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Is anything in life. Anything in life. Anything in life.
그 다음에 that is safe, that is sa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and familiar to you, familiar to you. 자, 어때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이걸 들으면서요 몸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가볼게요.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자, 그럼 넘어갈게요.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자, 이번에는 끊고 따라하게 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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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요?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Every single day, 다시 한번요.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강하게 가기 때문에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Day in, day out. Day in, day out. Day in, day out. 이렇게 되죠. Day in, day out. 강하게. That's part of.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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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You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다시 한번 볼게요.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한 번 더 연습.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제가 소리를 조금 높이고 있죠?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동시에 따라해 보는 거예요.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자,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자, 자 한번 요까지 연습해 볼게요.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들어볼게요.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어때요?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좀 더 가볼게요.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That's part of being a comfort zone.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That's part of being a comfort zone. 어때요? 비슷하게 들리시나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자, 이번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The comfort zone is anything in life that is safe and familiar to you. So if you go to the same job every single day, day in, day out, that's part of being in the comfort zone.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해 봤거든요. 어때요? 요거는 약하게 두드리고요. 요건 강하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딱 하니까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목소리) 자,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하고 같이 이걸 가지고 프랙티스 해보니까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연습할 때는요, 일어서서, 자, 제가, 자, 일어서서, 지금, 자,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딴딴딴, 딴딴딴, 따라란딴, 딴딴딴, 따라란딴, 딴딴딴, 따라란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대박, 정말 대박, 짱으로 놓으면 돼요. 이 리듬 연습은요 하루 이틀만에서는 안 돼요. 이게 몸에 배셔야 되거든요. 이 영어의 리듬이 몸에 배야 돼요. 그러면요 한두 달은 그냥 꾸준하게 거의 매일 30분 한 1시간 정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자 어떤 걸 듣잖아요? 영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리듬을 타세요. 몸을 그 리듬을 타서 한번 댄스를 춰보자.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딴딴딴 딴딴딴 따라란딴 딴딴딴 요거 꼭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